넘어가자. 나는 솔로 이런 분들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진짜로 궁한 사람들이 나와야지. 완전 엄친아 스타일이더만, 엄친녀더만, 어? 엄친딸이더만, 엄친딸. 토익 강의 했었고, 기본 양력, 연대에 나왔고, 뭐 별거 다 수료했어. 그리고 800억 연매출의 가업을 물려받았대. 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800억의 연매출을 난 내놓는 그런 그 일을 하는데, 외모도 솔직히 이 정도면, 아,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만이 아닐까? 기만 아니야, 기만? 이거는 그 나는 솔로 보니까는 그 1차적으로 제작진들 있는 그 회의하는 회의실 같은 데서 면접식으로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제작진이랑 얘기를 나누더라고. 근데 그 제작진 선에서 좀 컷을 내면 안 되나? 나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신청서가 올거 아니야. 일단 신청서 그냥 보고 좀 컷을 칠것 같은데. 시청률 때문인가? 아, 이건 제작진들이 조금 감이 없는 것 같아. 간절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일반인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지. 저건 이제 제작진 잘못이야. 외국인 여고딩을 처음 만난 한국 고딩 반응. 헬로, what's your name? My name is 윤수. Oh, pretty, pretty, beautiful. That's a little too much. 좀 오버했어. How old are you? 몇 살이야? 나 18살. I'm 18. 동갑이네. 나이스. 젠가 소개팅. 내 첫인상 어때? 웃는 게 예쁘고 꽤 잘생겼다? 이상형이 뭐야? 귀엽고 섹시하고 약간 고양이상? 아, 그래? 나 고양이상인데? 무신잉님 고맙습니다. 제 방송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도 대보고. 아니,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대관절, 저 대낮에 말이야,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젠가를 하면서 손을 깍지를 낀다고? 고등학생 둘이서 젠가를 하다가 사이다 두 개를 세워놓고 손 깍지를 낀다고? 손의 온기를 서로 느낀다고? 촉감으로? 허리를 잡아주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아니, 여기 그 영상 URL 좀 줘봐. 자식들 안 되겠다. 댓글 내가 달아줘야겠다.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콘텐츠를 짤 생각을 하냐. 아니, 썸네일들이 다 자극적인데요? 아니, 줘봐. 저게 어딨지? 일단은
드릴게요. 아니 이 영상 링크를 달라고. 찾고 있는데 이 죄다 자극적이어서 찾기 어렵거든요. 잠깐만요. 외국이다 지금 외국. 야. 안 하죠? 어? 여기 있다. 발견. 조회수가요 300만인데요. 간접 키스네. 러브샷. 이걸로? 왜 안 보여? 보여야 돼? 그들을 다시 데려와라. 그들은 정말 놀라운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지저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는 젠가 데이트 후 그들의 저녁 식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설레이는 모먼트인가 보네. 이런 것들이 하나죠. 아 아, 이 댓글 미친 새끼 봐. 이 댓글 댓글 미쳤어? 쿠퍼액 존나 낫겠네 씹새끼. 아니 댓글 미친 거 아니야? 아 여기가 DC야 네이버 카페야. 김동현이 뭔데 뭐라고 반포자이 80평에 살지? 반포자이 80평에 살아? 김동현님이? 좆대 너. 반포자이 80평 얼마야?
65억. 65만원 아니야. 65만원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65만원 아니야 이 불쌍한 새끼야. 65억이야. 80평 매매 좆된다. 근데 이제 직장인들 커뮤인 블라인드에서 김동현한테 열폭을 한 거야? 뭐라고? 나는 저딴 딴따라 싸움꾼보다 엘리트 직장인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세계 6위 싸움꾼이 딴따라 싸움꾼이면은 직장인은 세계 6위 기업은 되고 씨부려야지. UFC 랭킹 6위가 조스러 보이나. 맞지? 어. 아이폰도 다음 주부터 통화 녹음된다. SKT에서 AI 전화 서비스 확대시킨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거구나. 미국에선 절대 그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는 엄청 민감한가 봐. 그 개인정보 같은 게.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통화 녹음 자체가 아예 안 되도록 폰 자체를 그렇게 설계했는데 그닥 어려운 기술이 절대 아니고 아이폰은 예전부터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아이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통화 녹음이 안 되는 거였는데 통화 녹음이 되게끔 이제 SKT에서 그거를 뭐 계약을 체결했나? 어쨌나? 갤럭시 녹음이랑 좀 다르다. 갤럭시는 직접 통화하는 녹음이고 아이폰은 법적 효력이 없는 AI로 걸러서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AI 저 AI가 왜 들어가지? 존나 애매하네. 애매한 거야. 30,000 volts, so just grab it like a firm grip like I am. I'm gonna let go and then just open your hand up and pull it a couple inches away. 우와. 되네. 뭐야? 계좌에 돈이 없는 이유. 9,500만 원 있는 사람이 95만 원 있는 사람이 있어. 누가 외식하고 누가 50만 원짜리 청바지 사 입고 그럴 것 같니? 이 사람일 것 같지? 얘야 얘. 얘는 허구한 날 막 5천 원짜리 커피 마시고 50만 원 넘는 청바지 사 입고. 얘는 절대 안 사 입고. 얘는 500만 원만 더 모으면 앞자리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50만 원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고 얘한테 50만 원은 큰 돈이 되는 거야.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더 많이 하거든. 메이저리그에 있는 미국 야구 선수들이 운동을 더하면 더하지 저기 홀딩하는 팀보다 더 하지 않는 거야. 승리는 혼자만이 그 맛을 알아. 돈은 있는 자만이 그 돈의 가치를 알고 공부는 해본 놈이 공부의 재미라.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얘네를 위해서 하는 거고 얘는 얘의 나머지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써줘. 그렇군요. 나는 내 통장 잔고에 95만원 들어있으면은 솔직히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진짜로. 어, 무섭다. 95만원 밖에 없는 통장이. 아니 내 나이에, 내 나이에. 일본에서 논란 중인 아프리카 BJ 뭔데? 14살 나는 35살 뭔데 이게? 이게 뭐? 그냥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채팅창 보는 거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이게 어떻게 헌팅이야? 그냥 길거리 인터뷰지. 억까하는 거야? 빙신 새끼들. 부자 부모 vs 가난한 부모. 자, 제목 존나 자극적이다. 돈은 많이 벌어. 근데 바쁜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엄청 가정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세요. 아, 이유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조그만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저는 그중 중간이 좋은데 굳이 그러겠다면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가장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행, 수술비, 학원비. 반면 가난하면 아무리 가정적이라고 해도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와, 애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저런 거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송사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요즘 이러니까 누가 더 애 낳고 싶겠어. 오히려 가난하면 학대라 그러잖아. 어? 부모가 가난하면 그거 자체가 학대래 애한테. 저런 걸 왜 내보내는 거야? 아, 이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런 거고 애 키우고 그거 잘 키우면 어? 잘 키우면서 금술이 좋고 가정적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애한테 욕도 못 하겠고 방송이니까 뭐라고 못 하겠지만은 진짜 씨발 저거 저거 부모들이 보면은 억장 무너지겠다. 애초에 돈이 다 많을 수가 없지. 맞아. 손흥민이 생각하는 스포츠 선수 코트? 스포츠 선수 코트. 메시지 메시. Your four best athletes of all time. Oh wow. Michael Jordan, Tom Brady. 메시. 메시 외치라고 메시.
메시 앤 로날드. 아, 메시랑 크리스티아노. 근데 축구에서는 이제 메펠마란 말 있잖아. 메펠마. 메시 다음에 펠레. 메펠마 마라도나. 근데 이제 메펠, 난 개인적으로 메펠호마 아님? 메펠호마. 메시, 펠레, 호나, 호날두, 그 다음에 마라도나. 아님? 메펠호마 아니야? 메펠호마. 호날두 맞잖아. 혼신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 호나우두 말고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말하는 거야. 메펠 호마가 맞지 않냐? 메펠 호마. 갑시다. 다음. 아직도 논란 중인 씻는 순서. 뭐야 이게? 샤워할 때 말하는 거야? 샤워할 때 순서? 샤워할 때 순서를 나누는 거야? 431 아니야? 431? 그러니까 남자는 보통 정수리부터 그냥 대가리에다 그냥 바로 따뜻한 물 좀 나온다 싶으면은 손 대보고 나서 걸어놓고 바로 대가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하고 샴푸 두 번 짜가지고 머리 그냥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팍 하면서 세수 같이 해주고 그러고 이제 오늘 조금 몸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바디워시 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나 보통? 일단 2는 맨 마지막인 것 같긴 해. 2는 없어. 남자의 샤워에 2는 없어. 야, 누가 남자가 샤워하는데 2번을 하냐? 그날 뭐 이렇게 비비 바르고 메이크업 하지 않은 이상. 그냥 4, 3, 1이야 보통. 남자의 샤워에는 세수라는 건 없어. 왜냐면은 보통 남자들은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하면서 샴푸하고 샴푸물이 내려가면서 그게 씻겨주는 거야 얼굴을. 아니 누가 샤워할 때 폼클렌징을 써? 세수는 따로 하는 거야. 샤워할 때 세수를 하는 게 이번에 과정은 없어야 없는 게 맞아. 이를 빼라 그러면? 그럼 이를 빼는 거야. 남자의 샤워에는 2번은 없는 거야. 1번도 빼죠. 양치를 하면서 저 4번, 3번. 아니야, 양치는 하지. 양치는 할 수 있는데 남자의 샤워에 2번은 없어. 나는 2번은 따로 하는 거야 그냥. 1, 2는 같이 묶일 수 있겠지만 샤워할 때는 이렇게지. 이렇게 가는 거지. 미친 새끼야.